와와와와와 노래 너무 좋다. 아니, 선배님 진짜 저는 MC를 하러 왔는데 네. 무료로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저기서 앉아가지고요. 와 이렇게 웃으면서 들었어요. 너무 잘 좋네요. 들었습니다. 자 일단 안녕하시고요. 우리 K스테이지 시청자 분들에게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라운더 싱어송라이터 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베다. 나이스. 네, 또 소개를 올라운더라고 해주셨는데 네. 진짜 너무너무 인정이고요. 또 보이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너무 매력적이신데 진짜로 럭투XX 행복을 빌어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 곡인가요? 네 럭투XX는 제가 사랑했던 분들에게 드리는 진심을 담은 편지 같은 곡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이게 노래가 저도 들으면서 듣기도 쉽고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아 일단 저는 앨범 소개글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약간 편지처럼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늘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번엔 전해줬으면 좋겠다. 너에게 네가 좋아.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때도 지금도. 이 배다님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곡인가 봐요. 네, 제 실제 이야기를 담은 곡이긴 한데 뭔가 네네. 한 분이나 뭔가 특정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진심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진짜 네,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아니고 이 곡을 듣는 모두가 진짜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그런 곡입니다. 사실 저는 대본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은 곡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궁금했죠. 네, 궁금증이 바로 해소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언젠가는 그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고 실제 본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현재 배댄님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궁금하다. 저는 사실 그 가사를 쓸 그 당시에 저한테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쓰기 때문에 아, 그 시기에 따라서 네, 그날 동생이랑 싸웠다? 행복하지 말길 나오는 거고 그날 뭔가 센치하다? 그럼 럭투XX가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사실 곡 작업을 할 때 막 항상 어디서 영감을 받고 아 이거 아껴뒀다 써야지 이게 아니라 저도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쓰는데 그때 네, 아우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곡에 그러면 배다님의 영혼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그쵸, 완전 그때 완전 진심이 들어가는. 그거 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배다님의 곡들이 다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희 오늘 컨셉이 드라이브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한 이렇게 이 시그니처 제스처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이었지? 아 왼손이에요. 아, 왼손이 왼손이야? 왼손 자, 왼쪽에서.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마지막 자세가 이거예요. 좋습니다. 자 카메라 감독님, 자 보이시나요? 자 원혁 씨 조금만 붙을까요? 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오늘의 테마 드라이브. 드라이브. 다시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아, 그러면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제가 앞에 멘트를 짧게 칠 테니까 좋아요. 바로 가보는 걸로. 네, 하고. 좋아요. 자 우리 드라이브를 할 때는 네. 배다님의 곡을 들으면서 하나, 둘, 셋, 드라이브. 캡처.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네요. 아, 일단은 우리 드라이브 하면서 이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라이브 자주 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 직접 네. 운전도 하시면서? 운전 안 한 지 3년 됐습니다. 면허는 있으세요? 네, 멋있다. 굉장한데. 그럼 여기서 멋있네요? 간단한 진실 게임 한번 할게요. 3초 안에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자, 하겠습니다. 나는 드라이브 할 때 내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다. 절대 안 듣는다. 왜 그러죠? 제 노래 들으면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밖에 안 돼요. 아, 전문가의 시선에서. 돼서, 네. 아 그럼 도대체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신나는 K-팝이나 팝송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 추천 하나 해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2G의 슈퍼스타. 아, 네. 2G의 슈퍼스타 드라이브 할 때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사실. 제가 생각했던 답변과는 완전 다른 답변이 나와서 그죠? 아 너무 신박하고 좋은 답변이었어요. 아, 사실 저는 뭔가 힐링이 필요할 때 막 드라이브를 가는 편인데 배다님은 어떨 때 드라이브를 가고 싶으세요? 저도 아무래도 드라이브는 좀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제일 가고 싶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네. 그러면은 드라이브 하면서 노래도 시원하게 부르시고 아 그렇죠. 다 똑같구나. 네, 다 똑같죠. 자, 그럼 우리 다음 곡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잠시만 이게 다음 곡 제목이 행복하지 말길이에요. 진짜 또 앞에 보여주셨던 곡이랑 완전 상반되잖아요. 네네. 약간 B2B 선배님들의 울면 안 돼, 울어도 돼 느낌이네요. 맞아. 아 분명 아까 행복을 빌어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제목은 그렇게 연관지어 쓴 게 맞지만 사실 네.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네, 행복
행복하지 말길이라는 곡은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 관한 곡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악이라고 정의해도 나는 맞서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곡. 너무 멋있다. 진짜 약간 옆에 작은 영웅이 있는 느낌이에요. 영웅 머리 색깔부터 히어로예요 지금. 네. 진짜 잘 어울려요. 음악으로 세상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 또 최근 악당 프로젝트 2 앨범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심지어 이 곡이 쿼터 뮤지션 패스에서 1위에 입상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1위? 1위요. 축하드려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옆에 너무 대단한 아티스트 분을 나 들어보고 싶은데. 어 아, 그니까요. 들어보고 싶어. 혹시 한 소절 아 당연히 짧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와 짱이다. 그때는 알고 해줘. 그때는 알고 해줘. 내가 아니라면 모두가 사라져란 그 목소리. 네, 와 진짜 멋있다. 아 리듬감 봤어요? 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타임 끝나고 가서 제 고막이 녹아가지고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이 저도 네, 같이, 잠깐 병원만 후딱 갔다 오시죠.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무튼 네. 악당 프로젝트 앨범 많은 감상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캐스트의 시청자분들에게도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무대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자, 그러면 신나고 키치한 사운드로 어두운 주제를 밝고 해맑게 표현한 곡 행복하지 말길 지금 바로 보시죠!